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시아방조제 원투 낚시를 하러 또다시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아방조제에서 원투 낚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멍추 그다음에 도래 밑에다가 바늘을 한 70, 80cm 정도 되는 길이로 감성돔 바늘을 달아놨거든요. 저렇게 하면 밑걸림이 조금 덜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저 채비가 원래 감성돔 잡는 채비래요. 원투 낚시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밑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던지면 밑에 구멍 추는 가라앉고 바늘은 조류 따라 이렇게 위로 뜨게 되겠죠? 바늘은 이렇게 뜨면 밑걸림이 약간 덜하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바닥에 있는 고기들은 못 잡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오늘 1m 넘는 괴물 우럭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진짜 밑걸림이 조금 덜한지 한번 제가 걷어볼게요. 여러분, 끊어졌어요. 이게 바닥 물속에서는 밑걸림이 없는데 요 앞에 올리다가 추가 걸렸어요. 네, 지금 던진 지 조금 시간이 됐는데 입질이 없어요. 지렁이도 갈아줄 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밑걸림이 있네요. 빠졌습니다. 또 걸렸어요. 또 걸렸어요. 또 빠졌어요. 바늘만 터졌네요. 네, 아까는 바늘 목줄이 너무 얇았는데, 제가 지금 한 3호줄로 바꿔서, 이번에는 바늘을 좀 짧게 달았습니다.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예, 아무튼 묶음추 던지는 것보다 확실히 밑걸림이 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채비가 단순할수록 밑걸림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이 채비 방법으로 망둥이 새끼라도 하나 잡아야지. 예, 좀 면이 설것 같은데. 예, 입질이 없네요. 네, 다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젠장. 터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확실한 건 밑걸림은 없어요. 밑걸림은 없고, 그리고 여기 밑에 들어 올릴 때만 조심하면 밑걸림 없이 원투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방법 가르쳐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져온 그 구멍 봉돌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 묶음추로 원투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입질이 있는데 제 밑에 갑자기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고 비키질 않고 있네요. 위험한데 줄도 꼬이고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그냥 하시네요.
뭐, 안 비키시면 제가 자리를 옮겨야겠죠. 아, 지금 위험해서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건좀 낚시 매너에 어긋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냥 무대포로 하시네요. 일단 조심스럽게 걷고, 제가 뭐 자리를 옮겨야겠죠, 뭐. 예, 자리를 옮겨서 지금 다시 던졌습니다. 제가 먼저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자리를 잡고 원투를 던졌는데, 굳이 꼭제 밑에 와갖고 낚시를 하겠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제가 조금만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제 밑에서 하겠다는 그 심보를 잘 모르겠네요. 약간 기분이 상하긴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고기나 그냥 큰거 하나 잡아갖고 약 올리고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네. 저 입질 맞죠? 입질. 네. 걷어볼까요? 저번 때처럼 재빠르게 걷어 올리고 젠장에 걸렸습니다. 에헤이. 뭘까요? 저번에 잡았던 그놈 같은데요? 저번에 놔줬던 그놈 아닌가? 오, 꽤 크죠?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 꽤큰 놀래미입니다. 동영상에 어떤 분 보니까 놔준 영상이 없다고 댓글 남기신 분이 계시던데, 제가 이번에는 놔주는 영상을 네, 보여드릴게요. 잡히지 말아라. 내려갔다 올게요. 네, 여러분 구출했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내장이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 제가 요거는 그냥 버리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부러 돌에 던진 거 아닙니다. 저 밑에까지가 너무 멀어요. 제가 진짜 살려주려고 했는데, 저 지금 바닥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멀리 못 던졌나 봐요.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것보단 제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물고기야, 미안하다. 밑걸림 때문에 무섭긴 한데. 재빠르게. 아이씨.
내려가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 내려갔다 올게요. 내려갈 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 미끄럽거든요. 길이 너무 평평한데? 가자. 아이, 진짜.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끊을 걸. 아이씨, 네. 괜히 내려갔다 왔어. 줄이 걸린 것 같아, 또. 아이씨. 내려갔다 올게요. 잠깐 쉴게요. 여러분. 존나 힘들어요. 그냥 끊어버릴걸. 네, 요거 마지막으로, 낚시는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야방조제에서 새로운 원투 낚시법으로 낚시를 해봤는데요. 네, 확실히 묶음추보다는 밑걸림이 덜한 것 같아요. 대신에 앞에서 끌어올릴 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늘 묶음 목줄을 조금 두꺼운 거 쓰시면 완벽한 원투채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밑으로 오르락 내르락 몇 번 했더니 낚시를 한 게 아니고 등산을 갔다 온 것 같이 힘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